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가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시는지요? 지역 시민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. 제이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광장에 모인 200여 명의 시민.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지금보다 낮출 것인지 토론이 벌어집니다. 선거권을 만 18세부터 허용하게 된다면 청소년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이렇게 아직 보호받는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았을 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? 토론이 끝난 뒤 즉석에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해 정책을 결정합니다.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광장 타운 미팅입니다. 성인 남성 한 명이 발을 뻗기도 어려운 비좁은 종이집. 한 시민단체가 고시원과 쪽방에 사는 우리 시대 청년의 모습을 상징해 만든 부스입니다. 직접 들어가 생활해 보면서 청년 주거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. 고시원 같은 데서 생활하는 데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공간 마음대로 누울 수도 있고 방음 장치도 안 돼 있고 그래서.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광장에서 한꺼번에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. 우리 지역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과 함께함으로 해서 좀 더 시민과 친숙한 그런 NGO가 되고.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이번 행사에는 충북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6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.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.